캐시 블랙 뉴욕시 교육감이 첫 6주간 업무에서 낙제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메리스트 대학이 최근 실시한 전화 설문조사에서 블랙 교육감이 업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는 응답자는 21%에 그쳤습니다. 이 같은 지지는 조엘 클라인 전 교육감이 2003년 업무를 시작했을 당시 받았던 46%의 지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입니다. 리 마이링고프 메리스트대 공공여론연구소 디렉터는 설문조사 결과는 블랙 교육감에게 좋은 시작이라고 볼수 없다고 말했습니다. 하지만 블랙 교육감은 취임 이후 방문한 10여 개 학교에서 교사와 학부모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긴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. 한편 블랙 교육감을 반대하는 그룹은 교육자로서 경험 부족을 이유로 여전히 뉴욕시 교육감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.